안녕하세요. 브랜디한 뜨쇼 채널의 아재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공방 창업과 공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관련 컨텐츠를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얼마 전에 제 아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저랑은 이제 서태지 팬클럽에서 만난 그 친구인데 제가 뜨쇼 유튜브에 얼굴을 좀 비추다 보니까 저한테 우연히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건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미로 뜨개를 오래 해오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 친구한테, 공방 창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취미로 뜨개를 오래 해오고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식의 뭐 권유나 제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 과연 내가 창업을 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한테 제가 물론 그 친구한테는 우스갯소리로 넌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누군가를 상대하는 그 일이잖아요. 공방을 하신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방도 결국에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우선은 창업을 아직 생각만 하는 단계잖아요. 결정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공방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적어도 이세 가지 정도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될까? 라는 막연한 질문인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분의 현재의 능력, 뭐 뜨개로서의 능력도 그렇지만 다른 역량들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그분의 현 상태를 알아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접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얼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그 친구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질문들은 공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뜨개 취미가 사업이 될때꼭 생각해 보셔야 될세 가지.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질문은 하나였어요. 뜨개를 일로 하더라도 매일매일 할수 있는지. 이게 취미로 하실 때와 일로 매일 할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미로 뜨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당장에 이제 취미가 사업이 되는 순간 해야 될 것들은 정말 많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일로서 다가오면 재미없거든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항상 먼저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뜨쇼 인터뷰에서 라나돌스 작가님을 만나 뵀잖아요. 근데 그분은 혼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도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혼자 이걸 다 하시느냐, 조력자가, 숨은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니냐, 여쭤봤는데, 작가님께서는 딱 심플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재밌으니까. 네. 아마도 저는 뜨개를 일 때문에 배운 거고, 일로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할수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작가님은 스스로한테 재밌으니까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로서 현재 작가님이 되신 거고, 마찬가지로 그 친구한테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창업을 나중에라도 생각하시는 분들, 꼭 공방 창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뜨개로서 아니면 다른 공예인데 이 취미를 사업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그 부분은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뜨개를
일로 생각해서도 매일 하실 수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취미로 해오던 일이 진짜로 생업이 되었을 때 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현재 내 능력이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그 부분을 준비 기간에서 채우시면 되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던 게 뜨개라는 일이 네가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든 공예도 마찬가지죠. 공예를 하는 누군가가 친구가 있다면 주위의 분들이 너도 이거 작품을 만들었어? 이걸 만들어서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이쪽 업계에서 꽤 오래 사업을 하고 있는 아니면 뭐 꽤 오래 진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가족이나 주위 친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칭찬일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듣고 아, 나 잘하나 보다 라고, 물론 동력은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시작하기에는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권유를 받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 나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당연히 자신감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자신감 때문에 섣부르게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쭤봤던 게 바로 그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하는 게 뜨개라는 일이 과연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시작하기에는 사업은 취미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취미 영역에서 벗어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취미로서 하시면서 꼭 사업처럼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되게 부럽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럽고, 그런 부분 분들도 몇 분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새같이 힘든 시기에 어떤 그런 생각을, 사업을 생각하셨다면 좀 냉정하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드리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가 지금 하는 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지예요. 현재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급여가 있으실 거고, 아니면 따로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뜨개로 바꿨을 때, 부업이 아니잖아요. 부업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공방을 창업하거나 뭐 온라인 스토어를 하시거나 아이디어스 쪽으로 뭐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게 부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 업만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현재 버는 돈보다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약에 어디에 공방을 창업하든 간에 월세가 나오고 보증금이 나오고 관리비가 나오고 그리고 무시 못하는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이것만 다 내면 낼 수 있을 정도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서 하는 거니까, 뜨개를 좋아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죠. 본인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있었던 수익이 없는 상태로 다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낼 거 다 내고 본인이 수익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보다 많이 벌 수 있어야 도전할 만한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스트레스도 좀 안 받고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데, 오픈하는 순간부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아닌 이상 오픈하시는 순간부터 월세에 대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당장 이 월세를 뭘로 감당하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세를 생각하다 보면 홍보에도 주저하게 되고, 홍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세워놓으셔야 될 게, 내가 공방을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 공방을 통해서 나는 클래스를, 어떤 클래스를 정도를 해서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해서 몇 명 정도는 적어도 클래스 인원으로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수강료가 대략 이 정도를 받아서 어느 정도가 월에 나오겠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에 난다 빼고 한200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강의 클래스로 예를 들어서 한100 정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100을 어떤 부분에서든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실판매를 하든 아니면 뭐 온라인에 패키지를 판매하시던 스토어를 하시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통해서 패키지 판매를 하시던 SC 같은 데서 해외 도안을 파시던 어떤 방법이든 그 나머지 100을 채우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고 아 이게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근데 그런 미리 생각이 없이 이걸 준비하시다 보면 무작정 창업을 시작해야지라고 뛰어들게 되면 생각보다 매출 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서 볼 때는 다돈잘 버는 것 같고 막 이렇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그 시작 아직 생각 단계니까 지금은 아까 마지막 질문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이 벌것 같은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현재 그 직업이 없는 분들도 없는 상태니까 할수 있겠지가 아니라 없는 상태라도 월세는 계속, 그러니까 나가야 될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야 될 비용을 어떻게 벌 것인가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친구한테도 조금 농담처럼 이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어떤 걸 시작하기 전에 공방 창업이든 아니면 뜨개 쪽으로, 그러니까 취미가 사업화 시킬 때, 취미를 사업화 시킬 때, 이세 가지 정도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고, 아, 다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 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작정 그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시작했다가 망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여보고자 오늘 그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된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신 다음에 난 뜨개 공방으로 창업을 할 거야.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뜨개 쪽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뜨쇼에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같은 고민을 같이 듣다 보면 해결 방안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현재 운영 중이신 분들 잘안 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찾아가 뵐수 있고요. 그리고 공방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나뵐게요. 만나뵙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그래도 그 저희가 이런 상담 경력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수익원으로 공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온라인 창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그 앞으로 그 공방 창업 준비부터 그리고 실제 공방이 완료된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 어떤 홍보 부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실 때는 혼자 하시잖아요. 누가 절대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도 그렇죠. 남들 저거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될것 같고 그 공간에는 굳이 필요 없는 것도 기기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현재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하시려면 미리 계획이 좀 세워지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하나만 그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방의 홍보는요. 공방을 내가 오픈하겠다고 짠 하고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내 공방을 어디다 홍보할 거냐 이거죠. 물론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먼저 홍보를 해야 되고 오프라인의 그 홍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내가 홍보를 하려고 할때 그때부터 내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공방을 오픈했다는 걸 알렸을 때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어요. 내 팔로워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방을 내가 언젠가는 창업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어떤 지역까지는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 태그와 그 뜨개라는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인스타그램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또는 블로그라든지 시작을 하고 계셔야 지금부터 많이 모아놓으셔야 내가 준비 다 한 다음에 오픈을 했을 때 그걸 봐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인스타그램에 공방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공방을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차근차근 풀어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딱 그거 하나만, 딴 건 몰라도요. 홍보가 제일 힘들어요. 오픈했을 때. 홍보 채널 하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추워서 그런 부분, 날씨가 정말 추운 날이라 앞으로 뜨저 채널에서 이런 콘텐츠도 하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2월분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얼굴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주 이런 콘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지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